앉아 있는 개인데, 얘는 좀 이렇게 물감이 잘 나오네. 아까는 안 나오고. 강아지들이 이제 좀 캐릭터들이 좀 있어갖고 창문에다 이렇게 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캐릭터들을 이렇게 그냥 1시간 10분 정도 지났는데 오늘은 한 5시 반에 졸려도 될까요? 8분 정도 남았는데 8분 정도 남았다고? 네. 그럼? 풀국생이 개도 이런 식 지금 요런 데에다가는 또 약간 뭐 털을 그려놓아도 되고 이렇게 좀 염색을 한 그런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최근 정도 가능해. 그리고 또 뭐 그냥 신생 느낌으로 뭐 이렇게 털북생이 신계니까 뭐 신계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색깔을 가볍게 입혀주는 거죠. 이것도 뭐 이렇게 약간 어떤 캐릭터 형식이니까 뭐 이렇게 어떤 명암 같은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. 귀엽게 이것도 무슨 털을 가진 개다 정도만. 여기는 또 뭐 약간 노란 털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개면은 노란 털 이렇게 노란 색깔을 이렇게 입혀준다든가. 여기는 노란 색깔을 이렇게 입혀주고 귀는 이제 약간 좀 주황색 느낌을 좀 약간 내준다든가. 꼬리도 뭐 살짝 주황색으로 이렇게 넣어줘도 돼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컬러들을 이제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줄 수가 있고,
그리고 요 흰털, 아 흰털은 흰털도 좀 보니까 블랙이 좀 들어가줘야 되긴 하는데 블랙이 좀 오늘 다 썼는지 색이 안 나와갖고 일단 흰색을 한번 다 아이고 흰털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뭉실뭉실한 털을 갖고 있는 꽁초벌 거꾸로 바꿨습니다. 아, 꽁초벌? 쓰시다가 이 펜 쪽이 앞뒤가 똑같이 생겼거든요. 그래서 하나에 두 번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한 번을 바꿀 수 있다고. 블랙이 원래 안 나왔었는데 지금 앞에 쪽은 방향을 잘 나오니까 네. 아니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눈끈을 아주 많이 혀를 내밀고 있는 에베소 미끄러지도 않네. 색복 쪽이라. 펜 쪽에 문제가 있었군요. 뒤를 바꿔주는 거. 그래서 틈새가 안 보이게끔 이제 그. 이상과 같이 이제 포스카라는 요 재료를 가지고 한번 이제 그 유리창에다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한번 보여줘 봤습니다. 네, 딱 30분에 마치셨네요. 대단하십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